오키나와라는 그 땅덩어리를 일본에 돌려준다. 반환을 한다. 또는 일본에 귀속시킨다. 시정권을 돌려준다. 하는 이런. 1969년 4월 25일 기자회견 3부 영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인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대북 우위에 좀 더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시의 현안 가운데 하나는 오키나와 반환 문제였습니다.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수상 사이에서 오키나와 반환 문제가 논의되었죠. 그로부터 약 3년여가 흐른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 현의 지정권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유용성 때문에 한국과 자유중국은 동아시아 안전보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당시 주한 일본 대사로 사후 내 시신의 일부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할 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가나야마 마사히데 대사는 박 대통령에게 오키나와 기지는 핵무기를 포함한 지금의 상태 그대로 자유발진의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키나와에 관한 박 대통령의 생각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괴 만행에 대해서 자중을 하고 이를 해왔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북괴를 두려워서 참아온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들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갈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중을 기울였고 자제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을 우리가 보니 알고 예를 들면 이번 동해 상공에서 비행기 화금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의 전쟁 광신장 것처럼 되어 있는 김일성의 일당들은 이런 사건을 계획적으로 저질러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보복을 가하니 마치 전쟁을 운전해서 도발한 것처럼 해서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거꾸로 뒤집어 씌우겠다.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다가 전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과 동맹국가인 중국군을 끌어가서 육류와 같은 그러한 전쟁을 다시 유발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불법적인 만행에 대해서 우린 항시 자중을 하고 신중을 기하고 또 참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적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제가 필요하다. 또 이 자제를 하다가 보면 한도를 넘으면 오히려 적으로 하여금 더 큰 사고를 저질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내와 자제는 반드시 한계가 명백해야 됩니다. 그 선을 넘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제하고 인내한 것이 아무 소용없는 짓이 되고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된다. 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종전부터 우리가 항시 주장해오던 바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또다시 재인식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것 같은 이런 북괴의 무모한 도발 행위가 또는 한반도 어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충돌 사건이 삽시간에 전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사태로 몰고 왔다. 즉 한반도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결코 우리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 또한 우리 한국에 있는 휴전선을 우리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 한국의 방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지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깊이 인식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오키나와 군사기지 방한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더라도 오키나와 군사기지의 그 중요성,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우리 자유진영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오키나와 군사기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해야 되지만,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오키나와라는 그 땅덩어리를 일본에 돌려준다, 반환을 한다, 또는 일본에 귀속시킨다, 시장권을 돌려준다 하는 이런 일본의 내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타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 그 자체만은 이것은 일본 사람들의 결정으로서 또 일본과 미국 두 나라 사이의 결정으로서 이것이 결정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의 안전만을 위해서 있는 군사기지가 아니요 전 아시아 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 군사기지는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일부 일본 국민들 중에는 오키나와 군사기지를 그대로 두면 잘못하면 저희들이 전쟁에 말려 들어갈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야 이런 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깨끗이 해버리면 이 지역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일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려 들어갈 염려도 없고 그저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안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얇은 수작 같지만 아마 오늘날 모든 정세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